안녕하세요. 장난감 왕자입니다. 저희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맥도날드 12월 해피밀 슈퍼마리오 카트 전 8종 중에서 1차로 나온 전 4종 풀세트 되겠습니다. 작은 보물을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이렇게 4종을 다 꺼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키노피오입니다. 키노피오 하니까 꼭 키노피 구두 같죠? 키노피 깔창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전에 나왔던 슈퍼마리오는요, 1985년대에 닌텐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캐릭터고요. 백안공, 이탈리아계 백안공, 코스염 들린 코가 엄청 큰 아저씨가, 자, 피치공주가 쿠포데마한테 잡혀가니까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자 지하세계로 뛰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모습, 옆에 모습, 뒤에 모습, 옆에 모습, 또 위의 모습, 아래 모습입니다. 자, 보면요, 토드라 써있는데, 영어로 읽는 토드인데요. 자, 한국에서는 키노피오라고 하죠. 자, 마리오 카트 8인가요? 아니면 인피니트인가요? 8 같네요. 8. 자,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토드라고 써있네요. 2010년도 10월에 만들어졌고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조자명은 더 마크 마케팅 스토어 월드와이드 아시아 라고 써있고요. 자, 수입자명은 코리아 후드 서비스. 똑같네요, 예전하고. 자, 그러면은 미사용 제품을 한번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뜯으려니까 잘 안 뜯어지는 재질이네요. 그러면은 칼을 이용해야겠죠? 자,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키노피오와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키노피오인데요, 나머지는 기회가 있어주세요. 자, 일단 스티커를 볼게요. 스티커는요, 이렇게 또 봉지에 쌓였는데요. 앞에는 또 꺼내야겠네요. 아, 꺼낼 수 있네. 자, 앞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어디다가 스티커를 붙이는지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스티커를 좀 이따 붙여볼게요. 자, 키노피오인데요. 자, 버섯머리를 한 캐릭터죠. 자, 그럼 키노피오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모습은 이렇게, 자, 카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는요, 자, 버섯돌이네요. 자, 뒤에는요, 이렇게 스크류가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위에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밑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닌텐도 메이드 인 맥도날드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습니다. 2015년도라고 써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기능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거를 풀백인 줄 알았어요. 풀백 한줄 알았더니 풀백도 아니고. 글쎄요. 이게 무슨 기능이 있는 거지? 자, 일단 스크류는 돌아갑니다. 스크류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피규어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하나도 없네요. 바퀴만 돌아갑니다, 바퀴. 에라디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봤고요. 자, 굴려놓으면은 잘 굴러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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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스티커는 잘 안 붙이는 타입인데, 자, 안 붙이면 심심하니까요. 자, 1번은 이쪽에다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1번을 이쪽에다가, 요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붙이랍니다. 여기 위에부터 붙이는 게 낫겠어요. 왜냐면은 그래야 밑에를 딱 붙일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이쪽도 붙여볼게요.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3번. 3번을 띄워서 앞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자, 좌우를 자, 동일하게 붙여주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모양이 안 이뻐지니까요. 자, 붙였고요. 아, 붙이니까 훨씬 예쁘네요. 그리고 이 뒤에는 1하고 2. 응? 1, 2. 다 붙였는데? 이 동그란 건 뭔가요? 밖에다 붙이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색이라서. 아, 이거는 따로 붙일 때 있으면 붙이라는 건가 봅니다. 따로 써있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번을 다 붙여봤습니다. 자, 붙인 모습 한번 볼까요? 앞모습. 앞모습, 옆모습, 훨씬 예쁘죠? 뒷모습, 또 옆모습, 자, 윗모습, 아랫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표정을 볼까요? 어, 버섯들이 아주 눈이 똘만똘만하네요. 아유, 귀여워라. 무슨 버섯일까요? 어, 빨간색 있는 거 보니까 독버섯이네요. 자, 그러면은 버섯돌인 키노피오는 봤고요. 자, 잠깐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면 섭섭하니까요. 빨리 보고 끝낼게요. 크기가 궁금하신 분도 있으니까. 자, 박스는요 약 12.5cm고요. 자, 가로는 약 11.2cm입니다. 자, 그리고 키노피오의 크기는요, 세로가 약 3.8cm고요. 길이는 약 8.2cm입니다. 자, 그러면은 키노피오는 봤고요. 그 다음에 요시. 요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마리오 카트 요시라고 써 있고요. 맥도날드라고 마크 있네요. 요시. 요시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시고 외국에서도 요시네요. 자,
밑에 맥도날드 2015년도 어쩌고저쩌고 라이센스 닌텐도 써있습니다. 뒤에는 아까 똑같이 써있고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옆에 모습, 위에 모습, 옆에 모습, 밑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기 한번 재보고 들어갈게요. 크기는 약 15cm입니다. 옆은 여약 9.8cm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개봉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칼로 하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역시 요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티커는 있네요. 스티커는 여기 요시야. 자, 슈퍼마리오가, 마리오가, 자, 요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별도 있고, 버섯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붙이는 게, 1번만 붙이면 되겠네요. 이거 하나만. R이죠? 요시 R. 요시는 공룡 캐릭터인데요. 드래곤 같기도 하고요. 아주 귀여워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닌텐도, 패미컴으로, 슈퍼 패미컴으로, 자, 슈퍼마리오를 하다가, 요시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반해버렸답니다. 자, 우선은, 자, 앞에 모습도 볼게요. 아, 잘 넘어지네요. 오토바이 모습이라서 그래요. 자, 앞에 모습은요, 이렇게 약간 꺼벙하게 생겼습니다. 눈이 조금 간게 있죠? 자, 앞에 모습, 옆에 모습. 또 뒤에 모습, 또 옆에 모습, 또 위에 모습, 아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여기는 1번 스티커를 띄어다가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이렇게. 아이, 예쁘다. 자, 스티커를 붙인 요시가 되겠습니다. 앞에 모습, 옆에 모습. 뭐, 아까랑 거의 똑같지만요. 자, 뒤에 모습. 오, 머플러도 있고요. 옆에 모습. 오, 상당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글씨가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맥도날드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자, 밑에는 엔진도 표현되어 있고요. 자, 옆에 모습, 앞에 모습, 밑에 모습, 위에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한번 알아볼게요. 키는요, 약 7.2cm고요. 자, 길이는 약 7.3cm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시도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쿠퍼마왕. 자, 이 쿠퍼마왕 대마왕은요, 영어 이름으로 버우저네요. 버우저.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비닐로 되어 있어요. 맥도날드 마리오 카트 8. 밑에는 닌텐도 맥도날드 똑같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인데요. 뒤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칼로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미사용인 새 제품입니다.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와서 제가 아침에 이걸 사가지고, 어우, 이거 해피밀 하나당 한 개 주는 거라서 참 그 많은 거 처리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쿠퍼망에 쿠퍼 대망에 스티커가 있는데요. 꺼내볼까요? 자, 쿠퍼대망 스티커인데요. 쿠퍼대망에 아주 멋있는 프로필 사진이 있고요. 자, 별도 있네요. 뒤에는 이렇게 어디다가 스티커를 붙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한번 스티커를 안 붙인 것도 볼까요? 자, 쿠퍼망 대망. 앞모습은요, 이렇게 조금 우악스럽게 생겼습니다. 옆모습은요, 이렇게 생겼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밑에가 더 디자인이 좋네요. 자, 역시 맥도날드 차이나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스티커 붙여볼까요? 여기에 1번을 앞에 있는 이 스티커를 붙이라 써 있습니다. 1번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라 되어 있네요. 붙였습니다. 그리고 2번은 동그라미를 역시 대망 표시라서 무섭게 생겼네요. 무서운 대망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옆에다 붙이라고요? 알았어요. 여기다 붙이라 되어 있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워낙에 작아가지고 잘 안되네요. 여기다 이렇게 스티커가 예쁘게 붙이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제가 그래서 스티커를 잘 안 붙이려고 했었죠. 하지만 간단한 거니까 붙이겠습니다. 여기도 붙여줄게요. 좋아요. 자, 이렇게 쿠퍼대망 스티커를 붙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모습, 옆모습, 또 뒷모습, 또 옆모습, 또 윗모습, 아랫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쿠퍼대망 한번 움직여볼까요? 빨리 잘 움직인다. 하지만 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냥 밀어서 움직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긴 잘 나가요.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럼 요시도 한번 움직여볼까요? 아까 전에 강의 갔는데 오토바이라서 잘 넘어집니다. 옆으로 넘어져요. 좀 안타깝네요. 오토바이인데도 잘 나가는 게 있는 반면에 이거는 좀잘 넘어져요.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게 답안사입니다. 천천히 가볼까요? 천천히 가면은 아예 넘어지네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자,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비 마리오 바이저라 써 있습니다. 바이저가 뭘까요? 바로 뭐 가리개? 뭐 그런 뜻이겠죠? 마리오 카트 에이시아 써 있고요. 박스는 비니봉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네요. 자, 앞에는 비 마리오 바이저라고 마리오 바이저라고 마리오가 쓰는 선캡 같은 겁니다. 자, 나머지 똑같고요. 크기만 다르고요. 마음에 드는 건 여기 무게가 써 있네요. 자, 마음에 드죠? 자, 홍콩에서 만들었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꺼내 보겠습니다. 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네요. 자, 여기 칼로 꺼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캡도 좋습니다. 쓰러지지 말라고요. 자, 세심한 배려 고맙습니다. 맥도날드. 자, 선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게 마리오 마크가 있고요.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앞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마리오 카트 8이라고 자, 양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각이란 게 튀어나온 거죠. 자, 여기는 흰색으로 마리오 그 마크가 있고요. 자, 아래 모습, 윗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식까지는 크긴 됐는데 크기는 안 됐죠? 자, 여기 있는 마리오 바이저의 크기 재볼게요. 자, 옆모습은요, 옆에 크기는요, 약 13.3cm고요. 자, 세로는요, 약 16.8c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리오 저도 봤는데요. 아, 코포대마왕을 봐야죠. 코포대마왕 크기는요, 약 가로가 약 7cm가 되고요, 세로가 약 4.8cm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마리오 선캡 앞에서 새 캐릭터가 한번 경주를 해보겠습니다. 붕, 붕, 붕.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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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밀어보겠습니다. 1등은요, 쭈쭈쭈쭈. 바로 키노피오입니다. 와! 와! 뀨! 자, 키노피오 1등이고요. 2등은 쿠퍼대마왕입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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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등은 요시. 요시, 요시. 다시 요시의 울음소리를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새 캐릭터의 경주함 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뭐랄까, 바로 장점이란 슈퍼마리오 캐릭터를 잘 살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자, 갖고 놓을 수 있는 제품이란 거고요. 단점은요, 바로 어떻게 마리오 카트라서 어떤 기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여기 태엽이 달려서 이렇게 쩍 뒤로 하면은 풀백 액션이 있잖아요. 풀백 카가 아닌 거죠? 그게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경비 절감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뭔가 있을 것처럼 해놓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게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런 도색 마감이 예전 원피스하고 비교해봤을 때 좀 떨어져요. 이 도색 믹스같이 삐삐져나오는 이런 거 보십시오. 좀, 그러니까 좀 퀄리티도 조금 그 원피스에 비해서는, 원피스가 워낙에 잘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원피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피밀을 한 개당 한 개씩 먹기 위해서 살쪄가면서 사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워낙 캐릭터성이 좋아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 중에서 제일 레어라고 할수 있는 건 이게 선캡이에요. 이 바이저예요. 이거 벌써 품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하시는 분은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수집 포인트는요, 바로 마리오는 정말 유명한 자, 슈퍼마리오의 게임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 친구들도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좋아서 사시는 거는 찬성하겠어요. 하지만 세워놓는 건 괜찮은데 갖고 놀기엔 조금 아주 어린 아이가 갖고 논다 모를까? 차라리 풀백 액션이나 아니면은 그거 있잖아요. 파워 이렇게 해서 밀면은 웅 하면서 힘이 더 이렇게 아주 가속도가 붙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원피스가 그렇게 잘 나왔는데. 자, 그래서 다음에는 좀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맥도날드. 자, 여기까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붕, 붕, 붕. 우기 부.